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요즘 뭐 쇼핑하세요? 전 메인 겨울 쇼핑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봄에 다시 꺼내먹을 수 있는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이너 티셔츠? 가디건, 후드, 니트 속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너 티셔츠들을 찾고 있어서 직접 구매해봤습니다. 그럼 제가 구매한 이너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?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. Stalkers. 자, 첫 번째는 기본 티셔츠를 입는데 뭔가 후줄근한 느낌이 싫어서 고른 아르트 컨택트의 와플 티셔츠. 텍스처감이 와플 짜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적이면서도 뭔가 하나만 입어도 후줄근하지가 않더라고요. 와플 조직감은 실제로 봤을 때 그 진짜 와플처럼 이렇게 네모네모한 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어요.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이 죽은 퍼플 톤이 이너웨어로 포인트 주기도 좋고 단품으로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컬러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. 사이즈감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나온 것 같아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매니저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힙한 느낌을 원했어가지고 엑스라지 사이즈 샀어도 됐었을 것 같기는 해요.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입기에는 라지가 좋은 것 같고요. 두께감이 일반 면 티셔츠보다는 와플 짜임 때문에 살짝 더 도톰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찌, 툭튀? 요런 게 없어서 추천드리기도 해요. 총장이 생각보다 짧은 티셔츠이고 좀 뜨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안에 이너 티셔츠를 받쳐서 레이어링 해주시면 좀 더 이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내 돈 내 산 성공. 스토커즈. 자, 다음은 타이핑 미스테이크의 모크넥 손가락 스트라이프 티셔츠. 솔직히 이 제품은 비싸긴 했어요. 하지만 터치감을 전달드리고 싶은 티셔츠랄까요? 만져봤을 때 진짜 이런 이너티스트 사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. 뭔가 좀 축 처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포근하고 보드라운 쫀쫀함? 그런 티셔츠를 찾는다면 비스코스 레이온이나 텐셀이 들어간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됩니다. 소재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체형에 따라서 이 티셔츠가 단품으로 입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좀 더 축축 처지는 감 때문에 몸매가 드러나긴 합니다. 하지만 오늘은 이너 티셔츠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살에 닿는 느낌이 더 중요했어요. 이 제품은 모크넥으로 나왔는데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답답함이 없고 찡기는 감은 없었습니다. 후드랑 레이어링 하거나 니트랑 레이어링, 가디건이랑 레이어링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손가락 넣을 수 있는 게 저 같은 수족 냉찔러에겐 극호 포인트. 그냥 전 소매 길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게 좋아요.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랑 실제로 블랙 컬러를 구매하긴 했지만 브라운 컬러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다가 브라운 가디건을 딱 얹어주면 깔맞춤 뭔지 알죠? 가격이 있지만 하나 사두면 계속해서 꺼내 입을 수 있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 이너가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터치감 진짜 예술이야. 스토커즈. 다음은 뉴오브의 기무 모크넥 티셔츠. 모크넥이라 하기에는 엄청 모크넥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거든요. 이 제품에도 소재감을 보시면 레이온이 들어가 있고 스판이 들어가 있어요. 뭔가 살에 닿는 느낌이 보드랍고 쫀쫀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. 온라인에서 사진만 봐도 아 얘는 찌디침이 진짜 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티셔츠예요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이너 티셔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. 뭐 하지만 뭐 그 비치는 듯한 느낌이에요. 난 자신 있다. 소화할 수 있다. 나중에 초여름에 뽐낼 용으로도 쓰실 수는 있긴 해요. 가끔 레이어링 티셔츠를 그냥 면으로 구매하실 때 듣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. 아 뭔가 겹쳐 입은 느낌이 확실히 든다. 뭔가 몸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재감의 티셔츠를 추천드려요. 축 떨어지고 찰랑찰랑거리기 때문에 조금 더 거슬림이 없는 이너 티셔츠?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셔츠를 이 아르스 와플 티셔츠랑 레이어링 하려고 산 거예요. 이렇게 딱 입으니까 딱 목도 딱 레이어링 보이고 밑에도 딱 보이고 안성맞춤이죠? 이렇게 입는데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너 티셔츠를 구매하실 때 소재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스토커즈. 자, 마지막은 모달이 사용된 티셔츠예요. 트림리센스의 모달 티셔츠인데요. 모달 소재는 여름에 추천드리긴 합니다. 살에 닿는 촉감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찰랑찰랑거린 그런 부드러운 터치감이거든요. 이 제품 또한 얇게 나왔기 때문에 단품 그 즐기시는 분들은 활용하셔도 되지만 이너 티셔츠로 추천드려요. 모달은 또 물에 강하기 때문에 막 빠셔도 되거든요. 요런 티셔츠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. 뭔가 까슬거리는 니트 구매해놓으신 거 있죠? 안에 근데 그렇다고 면티 입자니 뭔가 껄끄럽고 그럴 때 요런 철렁철렁거리는 이너 티셔츠 진짜 이렇게 얇은 이너 티셔츠를 받쳐 입으시면 그 까슬함이 안 느껴지고 괜히 살에 닿는 느낌이 좋아. 좋다. 컬러웨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고른 컬러는 라벤더. 여기 목
쪽이나 뭐 소매 쪽이나 밑단 쪽으로 어떻게든 봄 트렌드 컬러를 살짝이라도 쓰고 싶은 제 마음이랄까요. 할인을 하고 있기도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하면 좀 더 싸지더라고요. 이럴 때 구매해 놓으시면 뽕뽕는 이너 티셔츠로 추천드릴게요. 저는 잘 사용합니다. 촬영 촬영. 자, 이렇게 해서 쇼핑할 게 좀 많이 없는 요즘 꼭 겨울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너 티셔츠를 한번 구매해봤는데요. 물론 기본 면 티셔츠를 입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소재적으로 좀 느낌이 달라서 취향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계속 구매하게 되거든요. 한번 맛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직접 구매해보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